친구들 안녕. 만나서 반가워요. 토요일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했어요. 부모님들과 가까운 공원이나 또 즐거운 산책 잘 하고 오셨지요? 오늘은 또 행복한 6월의 첫 주일이에요. 오늘도 전도사님과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하겠어요. 날씨도 좋고 또 행복한 6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,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공부하면서 행복한 말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남은 시간도 행복한 휴일로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모두 안녕.